오늘은 3월 11일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은 첫 번째 도피 장소를 정합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높당으로 갑니다. 높당에는 뭐가 있느냐? 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머무는 곳이에요. 갔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아히멜렉이 놀라서 말해요. 다윗, 당신 어찌 혼자 왔습니까? 다윗이 둘러대기 시작하죠. 왕이 은밀한 일을 시켜서 내가 혼자 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많은 땅 중에 왜 노브로 왔을까요? 거기엔 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로 온 거예요. 다윗은 도움을 구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도움을 어디서 구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교회 공동체로 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된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동료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이로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이로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아히멜렉에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다윗이 먹을 것 좀 달라고 말해요.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이 떡 다섯 개가 내 수중에 딱 있는데 이건 거룩한 떡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지냈다가 물려낸 떡이에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먹을 수 없고 거룩한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3일 동안이나 우리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죠. 왜? 3일 동안 다윗은 숨어 있었으니까요. 숨어 있다가 요나단에게 사인을 받고 도망온 거니까 그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다윗의 마음의 성결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지금 연단의 시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는데 뭘 연단하냐면 그 안에 정결함, 성결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연단이 가장 큽니다. 왜? 거룩해야 성결해야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연단 가운데 지금 다윗이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성도는 항상 그래서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뒤돌아보고 죄가 있는 것 같으면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늘 내가 죄가 있으면 죄를 안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털어버리기 위해서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정체성을 붙들어라 이거예요. 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시켜요. 상황에 압박을 줍니다. 환경에 어려움을 줍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둘러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과 그들의 대화하는 것과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적과 목표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반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물들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압박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그 사람은 성결함을 잃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내 영적인 성결함을 지키는 것이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고 계신다. 오늘도 믿음의 정체성을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7절이에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날에 아히멜렉도 만났지만 다윗이 만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도액. 도액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울의 목자장이다. 나중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사람입니다. 도액이 다 죽여요. 그래서 이 도액 때문에 다윗이요 울부짖고 너무너무 슬퍼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하나님의 선한 연단의 길 가운데에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도 만났지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도 만난 거예요. 이 도액은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서도 안 되고 만남이 다윗에게 아픔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만났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는 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연단 받으며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관계하기 싫은 사람도 만나. 말조차 하기 싫은 사람도 만나. 정말로 짜증나고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만나. 그게 연단이에요. 그게. 그럴수록 이것도 하나님의 연단입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가운데 지키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계 맺기 힘든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가 아니 이 공동체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혹시 여러분들이 관계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연단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 연단 가운데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그래도 사랑으로 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 생각하시고 오늘도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급하게 도망 나오다 보니까 무기 하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 묻죠. 혹시 무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가 있긴 있네. 자네가 골리앗을 죽인 뒤에 그 목을 벤 골리앗의 칼이 여기 에봇으로 싸서 보관되어 있어. 가지려면 가져가. 당신이 주인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을요. 다윗이 목을 자를 때 쓴 거 아닙니까? 아주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소에다가 기념으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까맣게 입고 있다가 그 칼을 다시 본인이 갖게 된 거죠. 주인에게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원래 이것은 골리앗에게 빼앗은 다윗의 칼이죠. 돌아온 거예요. 무기가 없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무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연단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지나가는 그 연단은 뭐냐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도 연단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시작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원래는 제사장에게 떡이 없는데 그때 때마침 성소에서 물려나온 거룩한 떡이 있어서 그 떡을 먹었어. 다윗이 공급되어진 것이죠. 무기가 없는데 때마침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어. 그것도 공급되어지신 것이죠.
하나님은 연단받는 성도에게 늘 때때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급원이 되어주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원이 되어주십니다.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단받다 보면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